파이크 잘한다. 파이크 되게 잘하는데? 파이크 내가 예상하건데 전 시즌 최소 금화 이상. 그냥 보기 드물게 잘한다. 그냥 존나 잘한다. 켈린이라고? 켈린이 근데 어디 서포터죠? 들어보긴 했는데 1300점이야? 아 그래?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잘해. 그냥 말이 안 되는데? 그냥 아마 앞으로 한 몇 주간 이런 서포터는 없을 거야. 말이 안 돼 그냥. 그냥 말이 안 돼, 서포터. 서포터 수준이 말이 안 돼, 그냥. 아, 전 시즌 1등이야? 그래서 말이 안 돼. 아까 최소 금화라고 했던 거 사과합니다. 1등한테 무슨 최소 금화야. 아, 반대로 걸렸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다. 와. 그냥 말이 안 된다. 잘한다. 이럴 줄 알았어. 아, 핑을 부셨어야 되는데. 근데 유치아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는 진짜 저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다.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잘하는 서포터들이 여러 명 있잖아.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위가 있다는 게 더 놀랍다. 와, 금방 올라가겠다. 그냥 외판 이렇게 하면 그냥. 원딜이 진짜 개병신만 아니면 그냥 킬 다 그냥 먹여주고 그냥 로밍 가서 터트리고. 아 근데 기발젤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상대 탱 서폿이 아니면 기발로도 충분히 이제 딜이 이제 궁까지 써가지고 아이 그 스태틱 그 빨리 차 그게 재밌어. 스태틱이 막 빨리 차서 좋아. 재밌고 사거리가 짧아서 견제를 못하는 비운의 챔피언. 개똥잼이네 진짜. 딜 들어가는 거 봐라.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. 바이브 한번 때려주면 안 되나? 나 이제 미팅. 아 뽀삐 톱날 단검 씨. 아니 무엇을 올리시려고 톱날 단검을 가셨지? 독사의 송곳니? 아니면은 자기의 발톱? 요무? 이거 봐 기발 가니까 당근도 잘 터지잖아. 존나 약하네. 아니 이거 사미라님 이거 올라가시면 안 되지. 올라가시면 내가 이거 그냥 밀고 타워 채굴합니다. 어? 거기까지 올라가? 원딜이? 원딜이? 아니 근데 이러면은 내 캐리 누가 막을 건데? 이 로밍이 맞아 이게? 봐줘야지 이거. 그 라칸 노고. 그 라칸 사망.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타워? 카메라 킬 먹고 오면 뭐해. 나 채굴 다 했는데. 아니 뭐 궁도 없는 게 뭐 어쩔 건데. 궁도 없는 게 아니 나를 채굴을 그렇게 먹여놓고 이거 뭐 개고면 당연히 내가 다 죽이지. 장난치나 지금 막 씨마. 어? 어? 장난해? 야 용은 그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.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는 용 알아서 해 니네끼리.
아니 그 블리츠님? 가야 되는데 이거 탑은 또 봐줘야겠고 이거 아 그냥 봐주자 아니 왜 궁이 있죠? 나만 진심으로 구려 보이는 건가? 진짜. 근데 나도 하면서 좀 구리다는 생각 하고 있긴 해. 이 정도의 보통 이제 그림이 나오면 다른 원딜이면 다 잡긴 해. 팀이 좀 못했나 보지. 엥? 좋은데? 진짜 개똥챔 같긴 하다. 아니 진짜 열심히 때리는데. 아니 그게 맞냐? 대시 썼는데 내 플래시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어? 때리지 말걸. 밀어줄 줄 알았는데. 하긴 풀 썼으니까. 내가 넘어가서 때렸어야 되는데. 이건 해야지.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? 가자. 뒤에 요네 온다. 어? 요네 고립됐는데? 노궁이잖아. 아니 좀 막아봐라. 못 잡아? 아니 못 잡아? 잡겠지? 아니 못 잡아? 아니 여보세요. 풀템이면 당연히 세지. 자리. 아니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긴데.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
왜 나 여기서 보고 있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리신 올 텐데 바보가 아니 이상. 네? 와, 저 전판 뽑히지 쟤? 아니 아까부터 숨어 있었네 저기. 아, 왜 체크 안 했어 라카나? 뒤질 뻔했네. 쟤 전판 뽑히잖아, 맞지? 이게 기도의 효과인가? 근데 리신이 머리는 좋았어. 리신이 존나 똑똑했던 게, 와 여기 이렇게 숨어있을 건 나 생각도 못했어. 그 뽀삐가 왜 들어오나 했네? 절대 죽일 수가 없는데 실드 때문에 힐이랑.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적에게 음파가 빗나가는 거는 이미 벽 바깥쪽으로 무빙했어. 근데 맞아줄걸. 아 내가 자약하이산 안하려고 했는데 요거 안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. 그래 다시 하고 있어. 내가 나도 모르게 숙련도가 많이 올랐나봐 자야랑 카이사가. 나 안되나? 극한의 그 마지막 쥐어짜기식 딜교환. 아 짜릿하네요. 요즘 바텀 싸움이 이렇게 한 끗 차이가 많아. 약간 탑처럼. 그래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때려야 돼. 막 여유롭게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. 진짜 단 한 대, 단 한 끗 차이. 유리를 세공하듯이 딜교환 해야 된다고. 아니 뭐 뽀삐가 뭘 할 수 있는데 똥챔 주제. 어? 불쌍하다. 이게 정글을 잘 만나야 돼. 지지. 그 브루 폴로님이 자야를 찍으셨는데 뭐 내가 못했다고 찍은 건 아닐 거고 프로게이머님께서 왜 찍으셨을까? 나를 궁금하네.